유튜브에서 막 보던 건데. 옹졸한 성포야 이거. 영접하는 선. 어디서 본 건 있어. 영접하는 선이다 야. 나 처음 봐 실물로. 어. 야, 볼 일이 없지. 그지 살면서 볼 일이 볼 일이 없지 살면서 우리는. 늘렸는데 10만 축하한다. 그래 내가 고맙다. 샴페인이랑 10만이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와이 그러니까 10만까지 진짜 갈까? 12만이에요. 어머 상승세가. 오 유튜버 do you? 네. 영어로 어쩌 이렇게 생겼다. 오 생각보다 엄청 가볍네. 이거 나 무거울 줄 알았어. 나무야 나무. 아 나무? 나무에다가 완전 도색하네. 오씨 무겁네. 무겁다고? 부달초 뭐라 그랬지? 부엉이 달초게. 자 의미가 없어. 바다에 나가라 바다. 내 친구 그 강남 여가 여가노차 가가지고 부엉이 얘기나. 야 니 딸은 유튜브 잘 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어. 나 부조달. 어른들이 진짜 기억 못해. 부조달. 야 외국 단어랑 다를 게 뭐야? 야 그래도 안 잊어버리고 내가 기억했다는 게 어디니요? 맞아 맞아. 이제 대문에 붙여놔라. 미친. 난감하잖아. 대문에 붙여놔. 웃기긴 하겠다. 네. 여기가 유튜버의 집입니다. 맞아. 유튜브 좀 부달주 집입니다. 아빠 그건 아니지. 실물이랑 화면이랑 진짜 다르긴 하다. 그지. 어,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래? 니는 뭐 그러면 뭐 쇳덩어리 들고. 그래. 이게 쉽게 들렸다. 그런 거 봐. 내가 역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볍게 느껴지나 봐. 아니야 나는. 좋았어요. 아 민망하네. 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Q&A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대박. 10만을 받은 소감을 지금 짧게 말해보자면 실화냐? 뭔가 실감이 안 나요. 되게 신기하다. 자 질문 받아볼게요. 자 Q&A를 받을 테니까 댓글로 질문 순서대로 쭈루루루룩 볼게요. 영상이든 글이든 부달조만의 스타일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스타일은 자기가 하는 흑역사가 계속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캐릭터는 어떻게 생겨난 캐릭터인가요? 제가 대학교를 조속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전공 수업으로 돌조각 수업이 있었어요. 그 석조 수업에서 학교에 있는 건공이라는 고양이를 조각을 했고 그 돌을 깎다 보니까 고양이의 모습이 심플해지더라고요. 그 고양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마음에 쏙 들어서 이런 캐릭터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달조님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차분하고 좋으신가요? 제 목소리가 좋은가 봐요.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속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했는데 만드는 게 더 즐거워서 조속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부달조라는 닉네임의 유래. 이거 진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부달조라는 게 흔한 이름, 흔한... 이거 부달조의 유래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한 가지씩 가져와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는 모두 다 관련이 없어요. 부엉이, 달, 조개. 그래서 부달조입니다. 조달부? 달조부? 부달조? 아, 부달조가 발음하기 쉽네. 부달조 결정해서 부달조가 되었습니다. 왜 캐릭터가 고양이인가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입니다. 귀엽잖아요.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있나요? 지금은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저는 털 동물을 기를 생각이 당분간 없어요. 제 털 관리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운동하세요? 조각하려면 힘 와방 써야 될 것 같은데 가녀려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느니 이것이 바로 힘순진? 악력이 몇인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역도합니다. 집 근처 크로스핏 박스에서 역도 수업만 듣고 있어요. 3대 몇 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 155kg 이상이에요. 악력이 몇인지는 악력기가 없어서 재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본업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본업은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수익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유튜브 말고도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확장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구독자 명칭 정하실 의향 있나요? 지금 당분간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 생각해본 게 있는데 부달조 하이를 줄여서 부하라고 할까? 생각해보신 적 있는데 너무...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정할 생각 없습니다. 미대 다니며 국룰 질문. 인생 만화 애니 궁금합니다. 인생 만화... 인생 만화? 하나를 고르자면? 인생 만화? 너무 많아서 어렵다. 하나를 고르자면 무한의 주인입니다.
그게 제 성인 이후로 작품 보는 가치관을 깨뜨렸던 작품이라서 지금 고른다면 무한의 주인. MBTI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INTJ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INTJ.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쉽게 돈 벌고 싶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돈이 벌리지 않더라고요. 부달조님 목표 궁금합니다. 공방을 차리거나 조각가가 되거나 조각계의 원탑 유튜버가 된다거나요. 목표? 그렇게까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가? 아! 저 하나 있어요. 저 원하는 거 있어요. 목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지식을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어떤 지식인지는 계속 찾아갈 거고 살아있다라는 표현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살아있다는 저한테 적용됐을 때 변화되고 타인에게 적용했을 때도 그 형태가 다 달리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 이외에 전공 살려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으신가요?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는 거 처음이에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비누조각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뵙고 비누조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부달조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좀 심플하게 말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 쓰고 가계부 쓰고 촬영합니다. 역도 수업을 가고 명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습니다. 샤워하고 조금 쉬었다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가계부 쓰고 일기 쓰고 일합니다. 역도 수업하고 점심 먹고 쉬고 저녁 먹고 일합니다. 이게 저는 무한 반복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저는. 하지만 나중에 브이로그 재밌게 찍을 수 있을 만한 거 있으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나무조각은 아직 배우기만 하는 중인가요? 나무조각은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직업적으로 풀어낼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유튜브를 찍기 위해 나무조각을 시작했답니다. 시간, 돈, 신경 안 쓰고 만들어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지요? 한번 부처님 깎아보고 싶어요. 네, 부처님 불상 한번 깎아보고 싶어요. 돌로. 미술을 언제부터 배우셨나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미술을 시작한 거는 한 5살 때부터 그냥 그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5살? 생각하게 만드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신 건지 맞다면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책 좋아합니다. 그래도 1년에 10권 이상은 읽는데 이걸 많이 읽는다고 말할 수 있나? 줄을 책을 항상 읽으려고 노력해요.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냐면요. 저는 로알드 달 책을 좋아합니다. 어린이 도서 되게 좋아해요. 진짜 개빡 도는 철학도서, 철학책들 가끔 깨려고 노력합니다. 킹받기 하는 건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아 이거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킹받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진심이고요. 물론 전달하는 방식이 제가 잘못된 건 있는데 킹받기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배운 거라고 하면은 아빠 닮아서 이렇게 합니다. 나이랑 제 남자친구 유무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돈 얼마 버는지 이런 거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내가 뭐 돼? 이러면서 내가 뭐 되나? 말하면 되지 싶었는데 공개 안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공개 안 할 거예요. 저는 제 프라이버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때 인기 많았나요? 대학생활 궁금해요. 인기 많았나?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전공을 살리신 진로를 밟으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요. 유튜브와 별개로.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만약 할 거라면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논란 한 번 터지고 5억 받기. 논란 없이 하하호 행복하게 구독자들을 위해 일주일에 영상 한 개씩 올리기. 둘 다 선택을 못 할 것 같아요. 논란 터지고 5억 받는 것도 아 안 되겠다. 그냥 논란 없이 쭉 가는 게 좋지. 근데 일주일에 영상 한 개씩은 못 올리겠다. 패스. 매력의 비결은? 아씨, 매력의 비결? 남의 눈치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못해요. 이게 매력의 비결입니다. 사회성 결핍. 조각하면서 가장 크게 다쳤던 기억. 아직은 뭔가 작업을 하면서 진짜 크게 다친 적이 없어요. 다행히도. 아! 저 가장 크게 다쳤던 기억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 수업으로 금속조를 들었어요. 안 듣고 싶었는데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 비드를 쌓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철을 녹이는 뜨거운 열을 지진 다음에 거기 다른 용재를 넣는 그런 거를 뭐 비드를 쌓는다고 할게요. 비드를 쌓고 그 열을 전달해주는 심지가 있어요. 가죽 앞치마에 이렇게 대면서 그 심지 길이 조절을 했단 말이죠. 왜냐면 가죽을 뚫지는 않더라고요. 그 심지가 이렇게 딱 건을 배 쪽으로 딱 대는데 아 뜨거워 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냥 작업복에 대고 그거를 찌른 거죠. 제 배를. 그래서 아 뭐야 봤더니 배 가운데에 연필심 박힌 것처럼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아픈 기억이에요.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개뜨거운 심지로 배 찌르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조각품은 비스타즈 조각입니다. 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중학교 2학년이시라면 나 중학교 2학년 때 뭐 했지? 그림 그리는 걸 놓치는 맛이 돼 학교 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인 것 같아요. 만들고 완성된 작품들은 다 보관을 합니다. 뭘 먹고 자라셨길래 그렇게 귀여우시죠? 여러분들 관심 먹고 이렇게 귀여워졌습니다. 원래 그렇게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독특하다 싶은 스타일. 조속과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궁금합니다. 뭘 하든 포기를 하든 타협을 하든 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 걸 거예요. 남은 비누는 어떻게 사용하냐. 그냥 이거 말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우선 다 보관을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알아본 결과 녹여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재밌고 생산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답니다. 조속과에 가지 않았다면 어디 과에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뭘 했을까? 저는 미술을 빼면은 멀쩡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콘텐츠 제작하는 과에 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생산하고 창작하는 게 좋거든요. 만들면서 진짜 힘들었던 작품 대학 시절 포함해서 금속조입니다. 금속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들 그 금속판 들어보시면은 진짜 더럽게 무겁거든요. 심지어 저는 20살 성인 될 때까지 운동을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라서 그 금속의 무게가 주는 에너지 양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어 진짜.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귀엽고 완성을 했죠. 그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와 진짜 고생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고 나서 산소 용접기로 다 찢어서 버렸다는 게 또 정신적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는 거. 조속과 졸업하면 무슨 직업을 가지나요? 생각나는 거를 쭉 나열해보자면 3D 모델러, 가구회사 사원, 유튜버, 저, 학원 강사, 마케팅 사원, 무대 미술이라고 하나요? 영화 미술이라고 하나?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미술팀에서 일하기도 하고 조교가 되기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영상 편집자가 되기도 하고 디자인 회사 사원이 되기도 합니다. 아동미술 교육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아! 타투이스트도 있습니다. 그런 직업들을 가져요. 구독자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지 팬미팅 말씀하시는 거죠? 뭐 팬미팅은 생각하긴 없는데 그 비누조각 원데이 클래스에서 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많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같이 수업을 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때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이게 만들기 유튜버가 만드는 시간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겠어요? 언제 무엇이 만들어질지 몰라서 이거를 뭔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나 봐. 저도 사랑해요. 비누회사 회장님께 그다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궁화 전보비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많이 씁니다. 만약 못 보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카레맛 똥 대 똥맛 카레. 저는 카레맛 똥을 먹을 거예요. 저는 달콤한 거짓이 좋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 진짜 특이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눈동자가 까만 사람 좋아합니다. 눈동자가 까만 사람을 좋아해요. 얼공하실 계획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유튜브 이 채널 안에서 얼굴 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답변을 맞춰봤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몰라 앞으로 계속 영상 봐주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원하는 일로 돈을 벌면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 저를 봐주시는 분들 덕분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것들 중에서 좋은 것만 추려서 드리고 싶어요. 난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